안녕하세요. 저는 이 채널을 보조하고 있는 시다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 할로윈 맞이해서 애기 망토와 모자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해요. 먼저 모자를 만들 건데 원단을 준비하시고요. 패턴을 원단 위에 두고 무거운 물체로 위에 누릅니다. 그 이후에 패턴을 맞춰서 잘라야겠죠? 제가 준비한 패턴은 시접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자르고요. 보시다시피 시접을 표시한 선이 없습니다. 자, 이제 모자의 고깔 부분을 자를 건데요. 그냥 사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이제 패턴만 갖고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다 잘랐죠. 고깔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지금 손에 보시는 대로 재봉하게 되면 이제 뒤집었을 때 고깔 모양이 나옵니다. 손으로 표시한 부분대로 재봉을 하시고요. 그리고 저 원의 안쪽 부분과 고깔 부분을 재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서는 안 남겼지만 핀으로 원단을 잘 잡아줘야 제대로 재봉이 되겠죠? 지금처럼 이렇게 쭉 피면 잘 나옵니다. 원단을 선택할 때도 좀 견고한 원단을 써야 잘 서 있겠죠? 지금 바이어스 처리를 할 건데요. 바이어스 처리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. 동영상을 잘 보더라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어스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를 해서 모자 전체를 둘러주시고요. 지금 보이는 거는 의류용 철사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다루기가 쉬운데 바이어스 처리 마지막 부분에 저 철사를 집어넣어서 틀을 잡아주시고 재봉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. 저 철사 집어넣는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버튼을 안 눌렀어요. 자, 이제부터 망토를 만들 거예요. 망토에 대한 필요한 패턴을 준비하시고요. 원단은 핑크색과 검정색을 준비했습니다. 그 다음에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두 장씩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패턴에 시접이 없이 재단하기 때문에 1cm를 미리 감안하고 재단하셔야 됩니다. 지금 재단하게 된 거는 앞판입니다. 앞판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필요한 거고요. 지금부터는 뒷판을 재단할 거기 때문에 원단을 두 겹으로 겹쳐주시고 골선을 확인해서 재단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은 카라를 재단하는 겁니다. 망토 하면은 목에 있는 카라가 정확하게 있어야겠죠? 너치 표시하는 건데요. 중심의 위치를 알아야 재봉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. 자, 뒷판이었고요. 앞판 하나, 앞판 두 번째. 지금 손이 가리키는 선 따라서 재봉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재봉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. 이번에는 검정색을 재단할 거예요. 아까와 마찬가지로 앞판, 시접 포함해서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. 이 원단은 잘 잘리지 않아서 가위까지 사용했습니다. 이번엔 뒷판이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소잉 웨이트를 놓지 않으면 정확하게 재단할 수가 없어요.
자, 이제 검정색 뒷판, 그리고 앞판 첫 번째, 앞판 두 번째가 완성됐습니다. 지금 손이 가리키는 선대로 재봉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엔 카라예요. 검정색을 먼저 놓고 그 위에 핑크색을 올려놓습니다. 그리고 손이 가리키는 선대로 재봉해 주시는데 D자예요. 밑에는 재봉하지 않습니다. 각도가 심한 곡선에는 가위로 살짝 잘라줄 거예요. 이렇게 해야 뒤집었을 때 이쁘게 나옵니다. 이쁘죠? 그리고 상침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저 핑크색 원단과 검은색 원단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. 핑크색 겉옷 원단을 먼저 놓고요. 그 위에 카라를 놓습니다. 필요하시면 먼저 재봉하셔도 돼요. 그 위에 검정색 원단을 두는 거죠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일부분은 놔두시고 저 파란색 선만 재봉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럴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요. 여기서 아까 재봉하지 않았던 부분에 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는 거죠. 잘 정리해 주세요. 이게 완성된 결과물입니다. 저기 보시면 밑에가 터져 있죠? 저 부분을 상침해서 재봉해 줄 거예요. 아까 구멍을 냈던 부분입니다. 끈은 그냥 일반 끈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이제 카라 안쪽을 통해서 돌려주시고 이쁘게 리본을 매주시면 되세요. 지금까지 할로윈 모자와 망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